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우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 먼저 소개하자면 저는 부동산 학교를 강의하고 있는 황지원입니다. 아, 저는 세법의 이성훈입니다. 아, 교수님이야 뭐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잘 모르죠. 네. 일단 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건 설명회가 있다고요. 네. 아, 김포중앙학원에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김포중앙학원에서 이번에 아마 어떤 뭐 파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여러분들 그 설명회 오신 분들에게 이만큼 뭔가 주신다며요? 그래서 아, 엄청 주신다고 해가지고 엄청? 네, 엄청 혜택을 주고 여러분들 오시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린다네요. 일단 뭐 이제 이 설명회가 제도전 시크릿 설명회라고 들었거든요. 아, 예, 예. 사실 전에 공부하셨는데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분들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하네요. 33회 시험이 기존의 시험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동차 합격하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아마 좀 많이 어려우신 분이 많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단답형이라든지 교재 지문만 읽을 있고 어느 정도 해석이 되면 합격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는 다섯 개 지문 중에 아마 두 개 정도 지문은 전혀 난해하고 생소한 지문들로 출제했고 또 기존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지문들 유형으로 똑같은 지문인데도 약간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마 느낌상으로는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이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하겠냐, 나 34회 시험 안 할란다, 포기할란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 유형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 시험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유형의 패턴에 맞게끔 이렇게 흘러가시다 보면 34회 시험에서는 분명 1년 안에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김포중앙학원에 설명에 참여하시면 그 방법을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1차 부동산 학교를 강의하고 있는데 1차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김포중앙에 오시면 저희가 완벽하게 고득점 애로 1차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뵙기를 고대하고 있고 제가 열강으로서 충분히 합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고 네. 2차야 뭐 우리 교수님께서 천사를 확실하게 잡아주실 거니까 2차 선생님들은 또 여기 학원에 오시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선생님 믿으셔야 돼요. 일단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특히 김포 학원은 보세요. 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고 또 합격 다 보시면 합격생들을 만드는 전국에서 모든 합격생은 김포중앙으로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생각해도 합격률 하면 김포중앙이 지역 학원 중에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데 거의 아마 메이저 학원들 빼고는 일반 지역 학원으로 봤을 때는 최고 합격률이라고 봐야죠. 왜 그런가요? 교수님, 이번 우리 김포중앙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합격했잖아요. 1차 동차로. 네, 맞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이. 또 1월 달에 와가지고 야간반에서 1년 안에 동차로 합격한다는 것이 진짜 대단한 학원이죠. 작년 겨울에 이제 중3 끝나고 학교 다니면서 그 이후에 야간에 와가지고 처음에 하나도 몰랐던 애가 열심히 결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여기 학원 올 때는 사실은 중3이었죠. 그렇죠. 처음에 네. 중3 졸업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고1에 합격을 하니까 전부 처음에는 에이 쟤 합격 못할 거야 그랬죠. 그런데 김포중앙은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처음에 이제 학습 능력이 공부를 잘했던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과 공부에 열심히 했던 친구는 아닌 것 같지만 자기만의 이제 부동산에 대한 뜻이 있다고 그렇죠. 해서 일찍 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했는데 어쨌거나 평균적이라고 봤을 때 하나도 모르는 어떤 지수를 갖추고 시작했는데 합격을 했다라면 선생님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학원 시스템, 학원 시스템이란 학원 분위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학원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학원에 일단 김포중앙 학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학원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그리고 강의실에서 저희가 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강의를 딱 하는 순간 5분 정도 되면 강의하는 저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냥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늦게 강의실에 들어오시더라도 하루 정도만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같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기존에 있는 수험생들하고 소통을 하면
바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인강과 동영상 공부하는 것과 오프라인 학원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집중력이라든지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 것과 진짜 내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진짜 공부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이제 학원 강의를 들으시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김포중앙학원 설명회를 참여하시면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교수님이 직접 하시고 저는 이제 보조로. 아니, 보조가 아니죠. 동일하게. 제가 이제 첫 번째 1부에서 진행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강재훈 선생님이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일단 뭐 금 설명회 때 이제 떨어지게 됐던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런 유형들을 살펴봄으로써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잘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공부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불합격을 하셨는가, 만약에 이제 저희는 이제 시험 보고 난 이후에도 시험 보고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떨어졌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이유를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걸 한 20년 이상을 들어보고 평균적으로 이런 분들은 주로 많이 안 되셨더라, 그래서 그런 분이 그 다음 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합격하는가 이 방법을 저희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도전했을 때 반드시 그렇죠. 네. 꼭 합격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전략도 알려주지만 김포중앙에서는 크게 뭔가 하나를 쏜다 하시잖아요. 뭐 시크릿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그런데 저도 그걸 잘 모르는데 학원 원장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큰 걸 준비하고 있대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뭔가를 아주 엄청난 혜택을 드린다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공부하시기 이제 34회 시험 준비를 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중앙에서 아마 준비를 해 두셨다고 하니까 1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김포중앙 학원에 오시면 아마 그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당일 그날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혜택을 드린다 하니까 그 혜택을 받으시려면 19일 오후 3시 학원의 설명회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도 많이 할인을 해 주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제 재생들이 사실 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할 텐데 반드시 이제 시간이 늦춰질수록 공부의 시작을 좀 천천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일찍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반드시 34회는 합격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마음을 다잡아서 선생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설명에 참여하셔서 전략, 합격 전략 잘 들어보시고 같이 함께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도전한다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힘든데 한 발을 먼저 디디셔야 돼요. 다른 분보다 내가 먼저 한 발을 앞서가지고 내가 먼저 시작하시면 결과는 아주 빨리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33회에서 내가 안 됐다가 아니라 나는 33회에서 34회로 넘어가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우리 한번 뒤로 한 발 물렀다가 더 멀리 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여러분들은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19일 날 오후 3시에 김포학원 오시면 설명회에서 그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 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강의 들으시고 또 김포학원 한번 와서 보시면 분명히 이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저희는 그럼 이제 설명회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날 19일 오후 3시. 네. 자, 만나 뵙기로 하죠. 야, 그때 뵙기로 하죠. 야, 그날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그때 뵙겠습니다. 오세요.